Day 116. 뭐뭐 하는 게 가능할까요? Is it possible to?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day 116. 네, day 116입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쭉 모아서 배울 건데요. Mm-hmm. 오늘의 패턴은 무엇인가요? Is it possible to something? Is it possible to do something? Mm-hmm. It 가주어, to 진주어를 가지고 이제 의문 만든 거죠. Is it possible 가능할까요? Mm-hmm. To이야 하는 것이 to 다음에 동사원형 써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s it possible to get a refund? It's a polite way of saying, please give me a refund. Yeah, although, 네, please 네. give me a refund is also polite. 네, 네, 네. 네. Yeah. 근데 이게 좀 더 indirect한 건가요? Yeah, 네. it's kind of interesting that 네. the more indirect something mm-hmm, is, mm-hmm. the more polite it i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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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yeah. is it possible to get a refund? 네. Mm-hmm. 환불 받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Is it possible to get Frank to help? Frank한테, get Frank to help. 그러니까 이제 Frank한테 도와달라고 mm-hmm. 이렇게 이제 뭐 시키는 게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쓰잖아요. 근데 get은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정사를 써서 Frank한테 to help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 해달라고 이제 그 좀 시키는 게 부탁하다 보다 시키다에 좀 더 가까워요. 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인 거고요. 세 번째 문장은요. Is it possible to finish the job by May? 그 일을 5월까지 끝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Mm-hmm. 네. 이렇게 해서 무슨 기한, 바이니까 이제 그때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요. Is it possible to exchange this one for a smaller size? 첫 번째 거는 환불 받는데 이제 가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exchange. Mm-hmm. 그렇죠. 네. 교환하는데. Yes. 그래서 is it possible to exchange, 교환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This one, 이거를 mm-hmm. 뭐로요? For a smaller size, 더 작은 사이즈로 교환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different color로 교환할 땐 뭐라 그래요? Is it possible to exchange this one for a different color?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네. 집중을 페이 어텐션을 안 하면 집중을 안 하면 제가 하는 코리안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가끔 이렇게 집중을 하시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늦은 밤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낮에 찍을 때도 있지만 늦은 밤에 찍을 때도 있어서 오늘도 제가 그래서 Is it possible to film tonight? 이래가지고 네, mm-hmm. 그래서 열심히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또 yes. 다른 패턴으로 찾아뵐게요. Bye guys. Bye bye.